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감사의 송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온님 감사합니다. 온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지처인 집님 감사합니다. 집을 지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네 번째 참회업장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시공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끝이 났는데요. 참회업장의 업장은 설명이 되었고 참회에 대한 설명이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서 고백해서 죄를 멸제한다. 용서를 받아서 자신의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반면에 또 다른,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참회의 뜻입니다. 그러면 참회의 뜻을 다시 한번 거론해 보면 과거의 지은 죄를 드러내어서 고치고 미래를 수행해서 닦는다. 그런 뜻인데 이 참회를 글자를 풀이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 참자가 이렇게 생긴 게 참이고요. 해자는 자, 이게 해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마음 심방변이거든요. 마음이 잡다한 것. 이것이 잡다한 것이 되겠습니다. 잡다한 것을 이거는 창과자입니다. 마음의 잡다한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 없애는 것이 참이고요. 해는 역시 이것이 심방변이니까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인데 마음의 죄악은 부단히 자라나는 잡초와 같다. 그래서 이 잡초는 매일매일 뽑아주어야 된다. 이 매일 매, 이 매, 매일 매자입니다. 매양 매자고 매일 매자인데, 마음에서 자라나는 죄악이 잡초처럼 매일 자라나기 때문에 항상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이 해다. 그래서 참해는 내 마음에 부단히 자라나는 죄악을 늘 항상 없애주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참회인데, 그렇다면 이 참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언제 어디서고 항상 올바로 잘 살겠다는 마음가짐. 그것이 참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참회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회는 이참과 사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참은 이치적으로 참회를 한다. 그런 뜻인데, 제법의 실상은 만법이 계공이다. 제법 실상은 만법 계공이다 했는데, 제법의 실다운 모양다리는 그런 뜻입니다. 제법의 실상은 만법 계공이다. 모든 법의 일체 삼라만상의 실다운 모양다리는 만법이 계공이다. 실다운 일체 삼라만상의 실다운 모양다리는 일체 삼라만상 만법이 전부 다 공한 것이다 말이죠. 이렇게 이치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렇다면 죄악은 망심이 지은 것이다. 망심은 죄가 없고 죄악은 본래 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진다면 죄악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해서 중죄를 무리중자입니다. 많은 죄를 제멸해 나가는 이것이 이참입니다. 이참은 청정 자성 청정의 대성의 이치에 의해서 여러분이 반야신경 보면 우리 마음의 모양을 부정불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우리의 마음은 물들지도 않고 본래 조촐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그런 청정 본연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다. 그것을 이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체 본 청정의 이치를 이치에 의해서 제약을 참회해 나가는 것을 이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수경에 보면 백겁 적집제 일념 돈탕진 여하분고초 멸진 무유여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뭔 소리냐 하면은 백겁 동안 지은 죄를 백겁 적집제입니다. 적집제 일념 돈탕진이에요. 한 생각에 자, 백겁 동안 소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적집한 죄 죄를 지어서 쌓아 모아놓은 그러한 죄업을 한 생각에 한꺼번에 이 돈자는 한꺼번에 탕진한다, 다 없애버린다. 그 다 없애버리는 것을 무엇과 같이 없애버리느냐? 여화분고초입니다. 마른 풀을 불에 태우듯이 분고초, 멸진무효여 다 없애버린다. 이제 그것이 천수경에 나오는 이참에 대한 개송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칠판에다가 굳이 적었느냐? 이 일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한 생각이라는 거, 죄라는 것은 자체가 없다라는 이 일념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백겁 동안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죄는 없다. 이렇게 한 생각하면 싹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일념을 어떤 일념으로 봐야 되느냐? 공에 들어간 일념으로 봐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전에 나온 내용보다는 저 의견이 그렇게 봐야만 여러분이 착오가 없다. 그래서 깨달음에 들어간 일념, 그 일념이 된다면 바로 무한한 적집의 죄도 다 일념의 돈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봐야만 되지 죄악은 실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어놓고 죄악은 없어 본래 없는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결국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죄가 본래 공하고 공한데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뜨겁고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하다는 것을 우리 자체가 공을 확실하게 정했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짓고 없다 없다 이래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참은 너무 죄의식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또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참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삼조 성찬대사가 출가하기 이전에 그 원래 문둥병을 앓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해가 스님을 이조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제가 이렇게 그 문둥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마도 죄업이 많아서 이렇게 문둥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 많은 죄업을 좀 소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조 해가 대사께서 그러면 너가 그 많은 제업을 좀 가져와 봐라. 가져오면 내가 소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삼조 성찬 그 대사가 제업을 가져가려고 아무리 찾아도 제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스님께 가서 제가 제업을 가져오려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대사께서 그렇다면 너의 죄는 지금 싹 다 없어졌느니라. 그 한마디에 이 삼조 승찬 대사의 가슴에 뭉쳐있던 그 죄의식의 그 덩어리가 싹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후에 문둥병이 싹 다 나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삼조 승찬 대사가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해서 해가 대사를 잇는 삼조 승찬 대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죄의식에 빠져서 앞으로 갈 수, 전진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참을 시켜서 제업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삼조 성찬대사 같은 분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잘못했다는 그러한 그 참회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온몸을 채울 만큼 가득했기 때문에 해가 대사의 그 한마디에 그 모든 죄가 다 소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회의식이 없이 한 생각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냥 죄를 짓고 또 짓고 아, 난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참회에 대해서 참회하는 방법이 이참과 사참이 있다 그랬는데 이참은 설명을 드렸고 사참은 어떻게 하느냐? 예불하고 송경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사적으로 참회를 하는 것이 사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참회하는 법이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작법참이라고 해서 작법참은 부처님 앞에서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신구의 삼업으로 지었던 죄를 하나씩 드러내어서 부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씩 멸제해 나가는데 어떻게 멸제해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죄를 두고는 자기 마음으로 5분의 2 죄는 이러한 기도를 해서 내가 참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정하는 것에 따르겠죠. 뭐 경전을 내가 하루에 얼마씩 읽어서 며칠을 읽어서 죄를 참회하겠다. 또는 아니면 5번에는 관음기도를 해서 뭐 7일을 하면 7일 아니면은 본인 마음에 7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뭐 100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0일을 정해서 5번에는 관음기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던 부분을 참회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법을 지어서 참회를 하는 것을 작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 관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라니 기도를 하든지 그것은 그때그때 그 사람이 참회하는 데 따라서 다른 겁니다. 경을 정해서 읽는다든지 뭐 다라니를 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작법을 지어서 하나하나 참회해 나가는 것을 작법참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치생참이 있습니다. 치상참이라는 것은 어떤 참회냐면은 선정에 들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참회하면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머리를 어루만져서 만져주시는 그러한 서상을 상서로운 그 모양을 자기가 마음으로 관을 해요. 관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참회시켜 나가는데 이 작법은 이러한 것을 의해서 이 지상참은 성제를 참회하는 겁니다. 성제는 성품 성자예요. 자기의 성품 속에 있는 죄를 참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제를 참회하는데 이렇게 지상참을 해서 성제가 참회가 되면 나무를 밑둥을 자르면은 거기에 나무에 달려있던 모든 가지가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품에 있는 죄를 참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잡다한 죄는 다 사라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것이 지상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생참입니다. 무생참은 선정에 들어서 죄악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실상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무명을 제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회를 금강명경 제3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은 무생참으로 무생참은 능히 무명을 없애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땅을 뒤집어 엎으면 뿌리까지 둥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잎까지 다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무생참은 바로 그런 것이다. 제약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히는 그러니까 무명이 근본 무명이 죄를 짓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근본 무명까지 없어지게 되니까 이것은 가장 그 제업의 뿌리까지 없애는 그러한 참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는 것이 보통으로는 2참과 4참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회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작법참, 취상참, 무생참 이렇게 세 가지로 참회를 하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업을 지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고 그냥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큰 죄 지은 거 별로 없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에게 보살님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고개를 좀 푹 숙이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잘못했다는 이런 이렇게 태도를 가지신 분이 오셨고 한 분은 그야말로 의기당당한 이제 그런 두 분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아 보살님들이 이렇게 먼 길을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좀 이렇게 소침한 이제 이 보살님은 제가 과거에 뭔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서 이태까지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저의 죄를 참 그 참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온 보살님에게 보살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저는 이 보살님이 혼자 가기가 무섭다 그래서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 그러면 보살님 두 분이 나가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분은 어디 가서 돌을 큰 돌을 하나 집어 오시고 죄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이 보살님은 나가서 자잘한 돌을 여러 개를 좀 많이 주소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이제 이 보살님들이 뭐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큰 스님이 시키는 거니까 나가서 이제 돌을 주소 왔습니다. 그 와서 왔더니 조금 있다가 큰 스님께서 주소 온 돌을 다시 제자리에 좀 갖다 놓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 큰 돌을 하나 주소 온 보살님은 어디서 주소 왔는지 아니까 금방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근데 자잔한 돌을 많이 갖고 온 보살님은 어디서 주소 왔는지 모르니까 한참 걸려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일생을 살면서 정말 큰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은 평생 아이고 내가 참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평생 참회를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항상 마음을 낮추고 살지만 여러분들은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뭐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서 살거든요. 그게 작은 도를 많이 주소 온 보살님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늘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하나인데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업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게 지혜가 없어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소리를 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 제자들의 죄를 다 사해 준다고 하는데 불교는 그런 게 없느냐. 뭐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고 뭐 업을 지으면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해주는 부처님이 대신 사해주는 뭐 그런 게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그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제불 부처님께서 다 원력을 세워서 성불하시기 전에 일체 중생의 죄를 다 내가 대신 받겠다. 여러분들 그 광수 공양에서 여러분들 배웠지 않습니까? 보현 행원을 할 때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런 공양이 있었죠. 그렇다면 일체 모든 제불 부처님도 부처님이 되실 때에 발언을 할 때에 일체 중생이 고통받는 지옥의 고통을 내가 다 대신 받겠다. 그렇다면 그 중생들의 제업을 다 당신이 대신 소멸해 주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운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어느 부처님이든 그런 많은 원력을 세우고 공부를 하셨고 또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중생이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시려고 사방에서 지금 여러 부처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받을 줄을 몰라요. 응? 여러분이 들어주질 않아. 부처님이 대신 여러분들의 고통을 받아주겠다고 대신 해주겠다고 사해 주시겠다고 그런 원력을 세워서 수많은 부처님이 그렇게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나무아미타 부처님 같으신 분은 당신이 세계를 하나 설립을 하셔서 건설을 해놓고 일체 제업을 지은 중생이 나무아미타불 열 번만 부르면 수많은 급에 지은 모든 제업을 다 소멸하고 당신이 지어놓은 건설해놓은 극락세계에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경전을 외우거나 하면 여러분이 지은 제업에 많은 제업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어느 부처님 명호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부처님 명호 관세음보살님을 정하든 나무아미타 부처님을 정하든 뭐 어느 부처님을 정하든 기도를 정해서 하루에 한 만독씩 꾸준히 하시면 만독을 한다 하니까 깜짝 놀라실지 모르는데 2시간 정도, 2시간 처음에 시작하면 2시간 반 정도 계속하면 2시간이면 만독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만독 정도를 꾸준히 하시면 자연히 자기의 식이 맑아지고 업장이 높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이 알아집니다. 알아지고 나중에는 자연히 공부로 연결이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기가 견성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길로 연결이 됩니다. 자동 코스로. 근데 이제 안 하던 염불을 하시면 힘이 들어서 그냥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권해드리면 그래 나도 해야지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또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이제 안 한 거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 기도를 공부를 해서 힘을 얻을 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서 힘이 안 들고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요중 공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요중 공부는 앉아서 왔다 갔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할 때도 공부가 이어질 수 있는 경지 그까지만 되면 굳이 앉아서 염주 돌리고 애를 쓰지 않아도 길을 가면서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 공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만 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가 되고 또 여러분은 자연히 업장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지혜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주장하신 것이 지혜거든요.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업을 짓게 되고 지혜가 없어서 고통을 안 받아도 될 고통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업장 소멸이 되어서 진정한 이 참회 업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책을 반쯤 읽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청정한 세 가지 업으로 법계에 두루찬 아주 작은 티끌 세 개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 대중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요 참회의 근본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참회의 근본 뜻입니다. 깨끗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항상 머물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나의 참회도 끝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참회도 끝나지 않느니라. 염념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마을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앞에서 참회의 뜻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회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올바로 살겠다는 마음가짐, 그것이 참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참회업장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희공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희공덕은 보면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수희공덕입니다. 따라 기뻐하는 것인데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희공덕은 왜 우리가 따라가 기뻐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따라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립적으로 다른 사람이 바로 나고 내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대립적인 입장으로 상대를 본다면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내가 따라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수희 공덕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이 나와 하나다. 이렇게 동일 생명관, 같은 생명관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바로 나와 똑같은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일 생명관이라는 그런 깊은 믿음, 그런 믿음의 뿌리를 해야만 다른 사람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 진리에서 파생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는 각자 모두가 다 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가 우리는 한 뿌리라. 한 뿌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행원에서 함께 남의 공덕을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 뜻은 같은 생명관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짓는 것이 바로 내가 짓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선업을 지으면 공덕을 지으면 그것이 바로 내 기쁨이고 다른 사람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그런 큰 생명관을 뿌리로 두고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현행원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현행원을 닦는 보살들은 이러한 생명관의 뿌리를 두고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자비,
발언 이런 것이 거기에서 싹 터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현 행원을 닦는 사람은 중생을 보더라도 또는 부처님을 보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중생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간에 그러한 차별에 관계없이 모든 일체 중생의 선악, 차별 또는 기쁨과 슬픔을 다 자기 것으로,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그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수희 공덕의 기본 정신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만약 함께 기뻐하게 되면 나도 부처님처럼 저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야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고 만약 중생이 짓는 공덕을 만약에 함께 기뻐하게 되면 나의 아상이 꺾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공덕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함께 기뻐해야만 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체 우주다. 일체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 속에 뭐가 뭐가 있을까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뭐가 있죠? 온갖 것이 다 있겠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이 우주 속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요게 나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이 둥근 원 전체가 전부 다 삼라만상이라면 요 그 중에 삼라만상 중에 나라는 존재는 요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은 존재가 나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요 점 찍은 것이 나다 이 말이죠. 안데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요 점을 없애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벽을 허물은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는 벽을 허물고 나면 그럼 내가 없어져 버렸을까요? 나라는 벽을 허물고 나면 나라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예? 이 전체가 나가 돼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요 점 하나가 큽니까? 이 전체가 큽니까? 전체가 크죠? 그러면 이 전체가 큰 이 나를 여러분은 갖고 싶어요? 아니면 요 점 하나인 요 나를 갖고 싶어요? 점 하나? 전체를 갖고 싶죠?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거를 없애라 이 말이죠. 나라는 것을 없애면 전체가 내가 된다. 그러면 이 우주의 전체가 내가 되면 우주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우주가 갖고 있는 전체를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요거 점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수행을 해서 얻는 게 뭡니까? 아공이 돼야 됩니다. 아공. 응? 나라는 자체가 공해져야 된다 이 말. 아공이 된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 법공이에요. 응? 그 다음에 법공이 돼서 아공과 법공을 정하면은 뭐가 된다?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아공이죠. 그럼 나라는 이 점을 지워야만 된다. 이 나라는 아를. 예? 지워서 일체 우주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기쁜 것이 다 나의 기쁜 게 돼요. 그죠? 이렇게 멋진 소리를 부처님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조그만한 나에 집착하지 말고 나라는 걸 허물어버려라. 그러면 전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쁨도 내 기쁨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신 능력 역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 기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책으로 설명할 때 부처님이 가지신 능력 조금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나카무라 미키라는 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천리교의 교주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일본에 살 때도 굉장한 그 돈이 많은 부자였답니다. 근데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구만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깨달았어. 그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사는 그 뭐 좀 부자라 그래도 그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 마누라였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 스승이야. 내가 이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이러니까 남편이 이 사람 미쳤나? 왜 갑자기 왜 이래? 그 말을 들으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키라는 분이 우리가 가진 이 살림살이 이거 별거 아니니까 다 팔아서 남주자고. 그래가 살림살이를 싹 다 팔아서 다 남한테 주고 그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빈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뭘 했느냐? 무슨 일을 하든 남에게 이로운 일, 남을 도우는 일, 다른 사람이 좋은 일만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그만 살림살이 다 팔아서 치우고 큰 돈을 벌자고, 큰 살림살이 하자고 이 그 미키라는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인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남이 좋은 일만, 그 이제 밥은 남한테 얻어먹고 남에게 이익되는 일, 남이 좋은 일, 남을 도우는 일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아주 이 사람이 유명한 유명인사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큰 돈을 버는 거죠. 이것이 조그마한 자기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살림을 버리고 큰 살림을 한 거예요. 일체 중생을 한 가족으로 보고 한 가족으로 보고 큰 살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남의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남의 기쁜 일을 자기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체가 한 생명이다. 그 한 생명의 뿌리를 두고 본다면 남이 짓는 공덕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뜨면 조그만 차별, 너다 나다 싫다 좋다 나쁘다 좋다 이런 차별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모든 일체 중생이 서로가 돕고 서로가 연기관계로 얽혀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일체 삼라만상이 다 그 인드라망처럼 제석천왕궁에 있는 인드라망처럼 전부 다 연결되어서 연기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서로가 연관관계가 있고 하나의 뿌리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짓는 행복이 바로 내 행복이고 다른 사람 짓는 공덕이 바로 내 짓는 공덕이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러한 정신에 입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보현 행원의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러한 그 보현 행원을 고려 시대 균여 대사가 그 향가로서 11수로 노래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리려 그래요. 미오 동체의 연기의 이치에서 찾아보면 미오 동체는 미한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고 깨달은 이 두 가지가 같은 뿌리다. 동체의 연기의 이치에서 찾아보면 부처와 중생 두루 나의 몸 아닌 사람 있으리요. 닦으심은 모두 나의 닦을 것인데 얻으신 것마다 남이 없으니 어찌 남의 선업들이라고 아니 기뻐함 두오리까. 아 이리 여기고 행하면 질투의 마음 이렇게 올까 그랬어요. 그 이제 이 향가의 마지막 구절에 질투의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기쁜데 내가 왜 질투의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이런 그 단락이 나오는데 화엄경의 경문 본문이나 또 화엄경을 번역한 번역 시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청량 스님의 그 청량 진관 스님의 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희는 질투의 장애를 없앤다. 이렇게 나오고요.
규봉종밀 스님의 소초에는 질투의 장애를 뒤집기 때문이다. 뭐가? 수희는.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질투하는 마음을 뒤집어 엎기 때문에 질투의 장애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화엄경 그 탐현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수희는 질투의 장애를 없애기 때문에 남의 공덕을 기뻐하기 때문에 질투의 장애를 없애고 평등한 선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향가의 그 번역한 시가, 시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도 모두 따라 기뻐합니다. 지성으로 그를 따라 기뻐합니다. 남이 이룬 건 모두 내가 이룬 것이 되니, 모두 따라 기뻐할 만하고 존경할 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이 질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질투라는 업이 굉장히 그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질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그 세속에서도 보면 작은 부인과 큰 부인의 그 사이에 보면 그뭐 작은 부인이 낳은 자식을 큰 부인이 뭐 이렇게 죽인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경전에도 나오고 여러분 아마 실제 상황에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투라는 것이 큰 업을 일으키는 뭐 살생 뭐또 생명을 죽이는 이런 거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러한 업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질투의 업인데, 이러한 질투의 업이 굉장히 무서운 업장인데 이것을 녹여주는 이러한 질투의 업을 없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수희 공덕의 큰 공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에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바이러스를 무한대로 칭찬의 릴레이를 무한대로 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